제가 사실은 그 토지, 박경리 선생님이 쓴 토지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었는데요. 이제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제 박자 선생님이 그걸 아시니까 여기가 이제 토지의 어떤 배경이 된 건물이니까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셔서 연차기 이제 제가 자리에 서게 됐고요. 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막 그 이거 공부로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토지가 왜 그렇게 유명하죠? 선생님들 토지 다 읽어보셨어요? 네. 그게 지금 10권 정도 다 읽어보시는군요. 혹시? 저요. 한 번밖에 없으시군요. 오래됐어요. 읽었는데 오래전에. 드라마를 또 보고. 안 나는데. 근데 아마도 드라마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토지가 우리 문학사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유명한 작품 중에 홈불도 있어요. 그죠? 또 전라도 쪽에서 오신 분들은 홈불 많이 아실 건데, 왜 토지가 홈불보다 더 조명을 받는가? 그리고 태백산맥이나 뭐 아리랑이나 이런 뛰어난 작품들이 있는데도 왜 토지 하는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간단히 물어볼게요. 약간 더우신데 여기 앉아서 그럴까요? 저희가 근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발명품이 있었는데 근대 최고의 발명품이 뭔지 혹시 아실까요? 뭘까요? 전기. 답을 맞추시면 제가 아까 받은 비누 드리랍니다. 전기. 근대 최고의 발명품. 전기. 전기, 자동차 뭐 많이 나오시죠? 문학사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볼펜. 개인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개인이 없었어요. 예. 모든 사람은 누구였냐면 가문의 일원이거나 어떤 공동체의 한 사람이거나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 그래서 무조건 결혼해야 됐고 자식 낳아야 됐고 그래서 자식 못 낳으면 어쩝니까? 쫓겨나고 그 다음에 소방 맞고 남자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할 기회가 생기고 그런 정도로 개인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대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개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우리가 근대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대 이전에 태어났으면 여기 못 앉아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이 토지가 조선의 근대를 알리는 놀라운 작품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윤씨부인. 윤씨부인이 낳은 자식이 누군가요? 최치수도 자기 자식이지만 그죠? 최치수 동생이었던 구천이라고 있죠. 그거는 누구에서 났죠? 동학농민운동의 한 장수였던 소설상에서는 김계주라고 나와요. 실제로는 김계남이라는 이름이 있죠. 동학장수 중에 그 이름을 좀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계주라는 동학장수한테 겁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표현이 돼요. 겁간이라는 게 뭔가요? 요즘으로 치면 성폭행 아닙니까? 근데 이게 100% 성폭행이었냐? 하고 따져보면 소설을 쭉 읽어보면 성폭행인 듯 사랑인 듯 그런 묘한 감정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윤씨 부인은 과부였는데 임신이 됐어요. 뭐 어떡할까요? 요즘 같으면 바로 가서 낙태수술 하겠지만 그때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로 들어가서 스님 한 분이 보는 데서 애를 낳고 그 애를 스님한테 맡겼죠. 근데 그 애가 나중에 자기 집에 머슴이 되겠다고 와요. 근데 그 머슴이 되겠다고 온 그 애가 또 누가 됩니까? 자기의 양반과 아들의 며느리, 자기 며느리, 며느리하고 불륜관계가 되잖아요. 말하자면 근친상간이죠. 근데 이 엄마는 어쩝니까? 큰아들 며느리이기도 하지만 작은아들 애인이야. 근데 이 작은아들은 자기가 평생 자기 아들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아들이 머슴살로 왔을 때도 단 한 번도 안척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큰아들이 뭔가 내막을 알고 이 두 연놈을 죽이려고 해. 근데 엄마 마음에는 큰아들도 안타깝지만 이 불륜의 둘째 그리고 며느리도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둘을 풀어져 버려요.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이제 예전에는 감옥도 있었어요. 큰 집에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시작이 돼서 자 조선시대 반가 여인이 서민 출신의 동학 장수와 사통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
근데 그 자식이 커서 왔을 때 불륜을 인정하고 근친상간한 며느리를 이 아들과 함께 도망치도록 도와줬다. 조선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이미 뭐가 보여요? 개인에 대한 인정. 한 개인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 이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토지가 보여주는 세계관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놀라운 거예요. 혼뿔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겠지만 혼뿔은 철저한 가부장제 사고방식 하에서 흘러갑니다. 이야기가. 근데 토지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개인의 이야기들이 아주 놀랍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 사실 지루하거든요. 토지 이야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재밌다 라고 하는 건 1부 3권. 최서희가 어디 갈 때? 용정으로 갈 때까지. 거기가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최참판례라고 만들어진 사실적으로 최참판이 여기 있었던 거 아닙니다. 소설 속의 허구예요. 허구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최참판이라는 인물이 여기 있었던 걸로 최서희라는 인물이 여기 살았던 걸로 안단 말입니다. 근데 소설은 뭡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허구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현실적인 사기를 잘 치냐. 이것이 소설이 성공하는 관건이죠. 아마 제가 성공을 못한 건 현실적으로 사기를 잘 못 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설가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이미 책이 5권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이름 잘 모르시죠. 네. 우리 동네에서는 나름 유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토지라는 작품을 박경리 선생님이 쓰면서 어제 우리 그 뭐죠 여기 29대 종손님께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그 집안 식구들의 이름도 좀 차용을 하고 했다고 하죠. 근데 기본 배경을 이 집을 배경으로 삼았다고 해요. 최참판의 집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돼서 토지를 다시 읽어보시게 되면 그 집에 관한 묘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이 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인들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도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했겠지만 기본 상상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바로 이 댁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가 우리 그 문학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라면 이 지금 조씨 고가 내지는 화사별서가 우리 문학사적으로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설적으로 이거를 쓰다 보니까 어제도 그 얘기 하시더군요. 그 여기 할아버님 되신 분이 가서 쓰지 말라고 부탁하셨다고 그러셨죠. 그 양반가에서 그 소설 나부랭이에 양반가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겠죠. 네, 자기 가족사가 들어가는 것도 좀 싫으셨을 테고. 그래서 여기를 모티브로 사용은 했지만 실제 이야기는 이제 그럴듯한 상상력으로 버무려서 토지를 이어갔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소설 토지가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했던 만큼 이 집이 건축사적으로 또 우리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집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떨결에 오셨지만 정말 정말 우리가 꼭 봤어야 할 집에 왔고 저도 여기를 몇 번 왔어요. 사실은 몇 번 왔는데 그게 이제 그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사실은 그 할아버님 건강 때문에 문이 잠겨 있어서 이렇게 밖에서 들여다만 보고 갔거든요. 안에 못 들어오고. 그래서 제대로 온 거는 지금 저도 이번에 처음인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길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그 토지 이야기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혹시 제가 뭐 별로 아는 건 없습니다만 뭐 질문할 게 있다 그러면 한두 분 질문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 책 이름 알려주세요. 아, 제 책이요? 얼떨결에 또 제가 여기서 제 광고합니까? 네, 광고하세요. 네, 제가 단편소설집은 세 권 나와 있고요. 장편소설을 허균하고 그 홍길동전 쓴 허균 있죠.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 다음에 허균의 누나였던 시인 허난설원에 관해서 두 권의 장편소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집필해서 곧 출간하려고 하는 소설이 또 우리 그 광주 전남의 근대를 다룬 종방 이야기가 나오는 전남방집 그 임신방집 좀 아시죠? 네. 그걸 다룬 이야기를 이제 최근에 써서 제가 한겨레신문에 투고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정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탑3에는 들어갔으나 원탑이 못 돼가지고 상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출간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장편소설은 헌한사람을 다루는 게 하늘꽃 한송이 너는 제목이 좀 깁니다. 근데 치시면 아주 예쁜 그림의 표지, 책 표지 그림이 뜰 거예요. 하늘꽃 한송이 너는 헌한사람 시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게 예, 하늘꽃 한송이 너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허균에 대해 쓴 게 허균 점치고 불의 향기,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토지를 연구를 했고, 토지를 연구하다 보니 또 그런 역사 소설을 쓰게 되었고, 아마 앞으로도 좀 더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공장 그 책은 무슨 이름인가요? 어떤 거요?